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와 함께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었던 미국의 이른바 타이틀 42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미국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면서 국경지대가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철제 울타리 사이를 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민자들에게 빵을 건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노숙 이민자들도 적지 않지만 국경 지역의 이민자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 미국의 이민자 추방 정책 타이틀 42가 3년 만에 종료를 앞두자 지난주부터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매일 몰리고 있습니다. Asylum seekers who some of whom have been here for 6 days, 7 days. Don't have access to food or to water. 3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행해온 이민자 추방 정책 타이틀 42. 이민자들에게 망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민 당국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자들은 타이틀 42가 종료되면서 불법으로 미국에 넘어가도 쫓겨나지 않을 거란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En realidad, todavía no entendemos el título 42, no sabemos. Ojalá sea más fácil para el migrante, porque en el momento está muy difícil. 타이틀 42가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되는 타이틀 8은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 중 미국 체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타이틀 8 역시도 아무에게나 국경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Unlike under Title 42, an individual who is removed under Title 8 is subject to at least a 5-year bar on re-entry into the United States and can face criminal prosecution if they attempt to cross again. 이민자 정책은 미국의 예민한 정치적 사안.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바이든 행정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